베란다를 둘러보다 보면 끊임없이 일거리가 생깁니다. 어제 베란다 둘러보다가 제 흙사가 드디어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깍지랑 막 목대가 물러가서 제가 현재 있는 흙사의 가지를 잘라서 여기에 적심을 해두었습니다. 소리가 났는데 이게 아마 6월달쯤에 했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뿌리가 이상하게 났죠?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흙사가 문제가 생긴 게 이 목대가 지금 이렇게 보이실까요? 목대가 이렇게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적심을 합니다. 자, 괜찮은 뿌리가 나올 때까지. 여기도 지금 다 말라서 죽었어요. 최대한 초록색인 부분까지 해야 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여기까지 잘랐습니다. 얘도 지금 이렇게 말라가지고 최대한 가까이 이렇게 적심을 했습니다. 이 흑사는 보면 지금 여기 중간에 보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내려갔죠? 요건 뭐냐면 공중뿌리가 아래로 내려가서 정말 뿌리가 된 거예요. 자, 요렇게 공중뿌리가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흑사는 완전히 이제 다른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흑사 다른 곳에다가 좀 이렇게 묻어주지 않고 심어주겠습니다. 다음은 골든 스테이트 금이 이상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꼬집기를 했는데 꼬집기를 하는 것보다 적심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적심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너무 못나지고 이상해져서 적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적심은요, 얘는 목대가 두꺼워서 가위를 쓰면 목대가 으스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거는 제가 적심용 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대 적심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자, 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건강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요거를 떼어냈고요. 얘는 입장 하나는 망가졌네요. 자, 이렇게 적심을 해서 얘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금 적심했습니다. 요거는 요대로 제가 여기 위에서 말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은 제가 6월 달에 그 조인폴리아에서 사왔던 1,400원짜리, 얘가 1,400원이었어요. 얘가 핑크스 칼립스예요. 제가 6월 22일경에 얘를 모두 얼굴을 적심을 해가지고 어느 만큼 컸냐면 여기 요만큼 크고 지금 여기 이렇게 적심한 자국 보이죠? 자, 여기에서 지금 양 옆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분갈이를 안 해줘서 제가 얘를
물을 제대로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장을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적심했던 로제트는 이렇게 뿌리가 지금 잘 났어요. 그래서 얘하고 같이 요 화분에다가 심어주겠습니다. 자, 제가 분갈이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식으로 집을 마련해주기 전에는 물을 잘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다육이들이 너무 이제 말라 있죠. 그래서 요거 지금 6월달에 사온 거 지금 분갈이합니다. 핑크스 칼립스 이름 독특하고 색감 너무 예쁘죠? 색감 분갈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을 이제 먹이면서 키우겠습니다. 여기 화분 제가 배수로는 슈가토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바크 좀 깔아놨습니다.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주면 볼때 힐링이 되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는 것도 아 그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요즘에는 또 겁없이 이렇게 예쁜 화분에다가 막 심어주고 있네요. 이러다 또 어느 순간 자리가 부족해요라고 하면서 또 돌변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얘는 진짜 꼭왜그 색깔 있는 쌈 야채 같이 생겼어요. 근데 얘가 색이 참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육이 같이 생기지 않아서 제가 그냥 너는 뭐 그냥 내가 한번 키워보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가지고 왔는데 물이 이렇게 정말 부지런한 다육이 마냥 제가 먼저 물들고 예뻐지고 하니까 얘를 이렇게 자꾸 눈여겨서 보게 되더라고요. 이 다육이를 핑크스 칼립스입니다. 검색을 해봤는데 엑스플랜트 같은 데서 검색해봤는데 잘안 나와요. 검색 잘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색깔이 예뻐가지고 얘는 좀 예쁜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나중에는 자료도 찾아보고 하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약간 그래서 요런 스타일 안 좋아하시든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느낌이 뭐 만손초 요런 느낌 있잖아요. 뭐 호접모금, 머니메이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다고 칼랑코에처럼 벨벳 느낌이나 혹은 그런 어떤 톱니바퀴 입장을 갖고 있지도 않고 약간 그래도 가까운 거는 약간 칼랑코에 쪽에 약간 가까운 그런 느낌.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실제로는 뭐 아닐 수도 있고. 핑크스 칼립스. 제가 오늘 6월 22일경에 분갈이 해줬던 핑크스 칼립스 이렇게 분갈이를 자기 집을 좀 찾아줬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제가 물을 한번 먹여가지고 색깔 조금 입장 짱짱해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